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제14회 교회학교 교사 전국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교회학교 부흥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천여 명의 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다음 세대 양육의 중요성과 사명을 되새기는 다양한 특강들이 진행됐습니다. 변현준 기자입니다. 교회학교 선생님으로 25년 이상을 헌신한 교사들을 위해 시상식이 준비됐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개최한 2019 교회학교 교사 전국대회 현장입니다. 교사가 살아야 교회학교가 희망이 있다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전국대회에서는 교사들의 영성과 사명을 재정립하는 다양한 강의들이 진행됐습니다. 하근수 동탄시온교회 담임 목사는 특강을 통해 교회학교의 부흥은 교사들에게 달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근수 목사는 이어 어린 시절 신앙의 추억이 인생의 위기가 닥쳤을 때 아이들을 구할 것이라면서 아이들에게 무엇을 남겨줄지 고민하는 교사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인생 위기를 만나서 다 포기하고 싶을 때, 끝내버리고 싶을 때, 죽고 싶을 때, 머리에 얻어맞는 추억이 떠오른다. 어렸을 때 신앙의 추억, 기도의 추억이 여러분의 자녀들, 후손들을 살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삶은 잘 감당하셔서 여러분 자신이 살고 교회학교가 살고 한국교회가 사는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학교 부흥을 위해 매년 열리는 교사 전국대회는 올해로 14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최병철 교회학교 전국연합회 회장은 교회학교의 위기 속 교사들의 영성 재무장을 위해 대회를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사들의 영성을 회복하기 위한 그런 행사로서 해마다 이제 실시하는데 요즘 교육학계가 위기라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헌신적으로 봉사할 그런 교사들이 부족한 것이 감소 요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은혜 받고 영성 회복되어서 다시 교육학계를 부흥시키려는 그런 의도에서 우리 교사 전국대회를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천여 명의 교사들은 아이들을 사랑으로 양육하는 교사가 되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더 배우고 싶고 그 사랑으로 아이들과 함께하고 싶어서 오게 됐어요. 전 하나님 사랑으로 아이들을 대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의 방식으로. 아이들이랑 이렇게 어떻게 하면은 더 친해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있었고, 또 제가 여기서 배워가지고 더 애들한테 더 사랑을 나눠주고 싶어서 참석하게 됐습니다. 메시지도 전할 수 있으면 좋지만 저는 일단 애들한테 사랑을 주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 수의 감소로 점차 사라져가고 있는 교회학교. 어두운 시대를 밝힐 다음 세대 기독교인 양성을 위해 다시 한번 교회학교 부흥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C채널 뉴스 변은준입니다.